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ASAD, ISLM PC 모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시 모형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라이스의 변화, 즉 인플레이션율이 감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ASAD 모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블랑샤드도 원래 6판까지는 ASAD 모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관점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ISLM PC 모형을 7판부터 소개를 하고 7판에는 이제 ASAD 모형을 아예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포착할 수 있는 측면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같이 보면서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AD 모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판의 7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ISLM PC 모델, PC는 필립스 커브를 의미해요. 7판의 9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ASAD 모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블랑샤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거시 교과서에서 장기라고 부르는 거를 중기라고 부르고 이제 장기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과서를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중기란 표현이 없을 경우 장기 블랑샤드의 중기 콜 다른 교과서의 장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 ASAD 모형도 그 이제 핵심 변수가 두 개인데 하나가 프라이스고요. 프라이스 인덱스인 P를 두고요. 가로축에는 리얼 GDP인 Y를 둡니다. 라지 Y를 둡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함수 관계를 보겠지만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S 모형도 그 P와 Y 평면상에 나타내는 이제 함수가 될 텐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금 가격 설정식으로부터 도출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공급측이 될 거라는 공급측의 사정을 표현하는 P와 Y 관계가 될 거라는 거고 총수요 aggregate demand AD라고 불리는 것은 ISLM 균형으로부터 도출한다. 그래서 이것은 실물에서 수요측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또 이제 수식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이 주어진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P와 Y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먼저 그 W식에서 U가 설명 변수였잖아요. 얘가 Y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암묵적으로 그 설정하고 넘어갔던 생산 함수들을 도입을 해야 돼요. Y는 AN이라든가 A는 1로 봤어서 Y는 N이라고 나오죠. 저는 일부러 교과서에 어차피 Y는 equal N이라고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A를 일부러 살려뒀습니다. 살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있는 변수들의 의미는 요 두 개는 지난 시간에 왔던 결론이고요. 요거는 생산함수입니다. Y는 AN 그리고 L은 U 플러스 N이다. U는 실업자의 총수 N은 취업자의 총수입니다. 그리고 L은 노동 가능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짝대기를 세 개를 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U, small U라고 했던 실업률인 small U를 large Y의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잘 가지고 사용을 하면 여기 Y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U는 총 경제활동 인구인 L분의 U일 테니까 그렇게 정의될 테니까 이걸 잘 계산해서 돌려주면 Y와 함께 파라미터가 섞인 어떤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거를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도출하는 겁니다. U는 넘기면 L-N이니까 대입해요. 그쵸? 이렇게 대입했죠? 그럼 분모가 L이니까 1-L분의 N이죠? 여기까지 간단한 산수예요.
L분의 L인데 N은 Y분의 A죠. 그러니까 그걸 대입해요. 그러면 왜 삐져나갔니? 1 빼기 AL분의 Y가 되겠죠. 그럼 A도 여기선 상수로 취급하고 L도 일단 인구 성장이 있긴 한데 이걸 상수로 일단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실증적으로 이게 맞네 하고 이렇게 살펴볼 때 인구 성장률을 제로로 둔 거가 결국 문제가 돼요. 그것도 나중에 언급을 할 테니까 일단은 제로라고 두고 상수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U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스몰 U는 결국 1 빼기 AL을 분모로 하고 라지 Y를 분자로 하는 식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면 Y에 대해서 이게 전체가 스몰 U였다는 거잖아요. 스몰 U였는데 이제는 Y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Y에 대해서는 플러스 관계일까요? 마이너스 관계일까요?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Y가 증가하면 이 전체 값, 스몰 U는 어떻게 증가해요? 감소해요? 다른 게 상수인 상태에서 얘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거에 마이너스 관계니까 Y에 대해서는 플러스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학적으로 편미분을 하실 줄 안다면 바로 요 라지 F 함수를 그 편미분을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그 라지 Y랑 플러스 관계라는 것을. 근데 뭐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관적으로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P와 Y는 포지티브 릴레이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시에서는 이 수학적으로 풀리는 것 말고도 이게 어떤 채널로 작동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Y가 증가할 경우에 어떤 채널로 가서 P가 증가하는 결론에 도달하는지 경로를 보자는 거예요. Y가 증가하면 생산함수에 의해서 라지 N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죠. 여기서 노동생산성이 고정이니까 더 생산하려면 더 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실업자 수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하겠죠. 인구 고정이니까.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하면 웨이지가 늘어나는 거죠. 웨이지 결정식에 의해서 협상력에 변화가 생기니까 노동자가 귀해진다는 거니까 임금이 증가하면 프라이스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여기 이 과정 전부가 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가 변하지 않는 걸로 ISLM에서는 봤었고 실제로도 경제에 어떤 큰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샥이 왔을 때 프라이스가 심하게 변동하지 않는 것을 단기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단기와 중기를 비교할 텐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가 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기에 걸쳐서 변동하기 때문에 무언가 경제에서 정책적인 변화나 혹은 샥이 왔을 때 프라이스는 한 발 늦게 변동합니다. 이게 이제 거시에서 그 중장기 분석을 할 때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해요. 자, 원래 또 요 식을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PE와 P는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P의 expected, 사람들이 프라이스를 expect 할 때 예를 들어서 그걸 두 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P도 바로 두 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PE와 P는 비례한다는 건 그런 뜻이고요. 물론 여기서는 다른 모든 변수들이 변동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엄청 긴 시간이지만 스몰 M도 변하고 A도 변하고 라지 A 생산성도 변하고 노동인구 구조도 변할 수 있고 G라는 나머지 모든 요인들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복잡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U가 UN, U under N일 때 즉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그랬죠. 나이루라고 불렀던 이름이 부정확하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변동시키지 않는 실업률, 그 경제의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렀던 그 상태일 때의 산출물도 U와 Y가 함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U가 UN일 때 Y도 어떤 값을 가지겠죠.
1 빼기 AL 분의 Y가 U니까 U가 UN일 때 Y도 어떤 값을 가질 텐데 그 값을 YN이라고 Y 언더 N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뭐 잠재 총생산 포텐셜 GDP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사실은 성장률이 성장 그 경제가 잠재 산출물 정도를 산출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경제 어떤 의미냐면 이 경제가 경기가 중립적일 때, 그러니까 호황도 아니고 불황도 아닌 딱 그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일 때의 산출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S 커브는 Y랑 P가 우상향하는 관계니까 우상향하는 곡선 모양일 것이고 반드시 가로축의 YN과 P가 P랑 일치하는,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P랑 PE랑 일치하고 있어야 변동을 안 하겠죠? 만약에 P가 PE보다 뭐 계속 크게 되면 PE를 나중엔 조정할 거 아니에요? 계속 언더 이스티메이트 하네 하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쵸? 반대로 P가 PE보다 작으면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나 보다라고 해서 낮게 조정하겠죠? 조정 과정이 일어나겠지만 프라이스가 프라이스 익스펙티드 밸류랑 같으면 더 이상 조정 안 하겠죠? 우리가 4%로 추정했는데 4%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필립스 곡선이 장기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필립스 커브가 장기적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 ISL은 PC 커브 할 때 그 PC는 세로축을 약간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AS 커브가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반드시 YN, P가 P랑 같은 지점을 지나간다. 그리고 이때에만이 필립스 커브가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AS 곡선이 여기 있는 축변수인 P랑 Y 이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변한다면 스몰 m, 라지 A, 라지 L, G 같은 값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익스펙티드한 프라이스를 익스펙티드 프라이스를 높게 평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측하고 웨이지를 세팅하면 그게 다시 물가에 반영될 테니까 그게 다시 진짜 물건 값의 상승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S 커브를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고 반대로 P가 감소하면 다운시프트가 되겠죠. 다음에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하게 되면 즉 스몰 M이 증가하게 되면 AS 커브는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방향이 나타나겠죠. 반대로 독점력이 감소하게 되면 다운시프트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대거 진출을 했다. FTA 같은 걸 체결해서 그러면 스몰 M은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이 심화될 테니까. 반대로 뭐 기업의 독점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Y 같은 경우는 이건 축에 있는 변수니까 쉬프트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다만 그때는 그냥 쉬프트가 일어나지 않고 Y가 증가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익스펙트랑 프라이스가 불일치가 되게 되죠. 경기가 과열되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P를 상승해서 계속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립스 커브가 상승하는 상태가 되죠. 그걸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총생산이 시초 상태가 그 포텐셜 아웃풋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경기 중립적인 상태였어요. 더 이상의 물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총생산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리고 그 경제의 근본적인 그 측면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장기에는 이런 모양이 되게 되고 프라이스가 실현된 프라이스가 프라이스 익스펙티드 밸류보다 커진 상태가 되죠.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익스펙티드 밸류를 상향 조정하겠죠.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AS 커브를 업시프트 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지금 다양한 케이스들을 나열한 겁니다. 이게 케이스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외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커브의 이동은 여기 있는 축 변수 이외에 변수들이 작동할 때 바뀔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없는 변수라면 여기에 간접적으로라도 의미 관계가 없는 변수라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교실에 있는 교탁의 개수가 다섯 개로 늘었다.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GDP가 교탁 다섯 개, 네 개만큼 늘어나긴 하겠는데 뭐 순수한 원래 거시가 워낙 얽혀 있어 가지고 뭐 예를 쉽게 들기 어렵네요. 아무튼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장기 성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A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라지 N으로 표시했던 노동자가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Y가 불변하고 A가 올라간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이 줄어들겠죠? Y는 불변이니까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이제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인 거죠. 우리도 현실에서 많이 보는 거죠.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그 ATM기가 그 급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은행 창구 직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런 기사를 얼핏 봤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예 중에 하나죠. 기계를 만들어서 분명히 ATM 기계를 만들고 운용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창구 직원들이 일일이 그런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소수의 이제 ATM기 운용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운용한 사람들이 투여한 그 노동력이 기존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노동력보다 훨씬 적었다면 이거는 이제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노동 생산성의 증가긴 해요.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다른 부분에 파급이 돼서 고용이 또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기술 진보는 언제나 그런 고용량의 총량 증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보하진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정보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의 범위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AS 커브가 다운시프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증가할 테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우리는 생산함수를 설정할 때 Y는 AN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Y는 AN이 아니라 Y는 AL 곱하기 자본들에 대한 원료나 자본에 대한 것도 쫙 식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순화해서 그게 없다고 친 거예요. 중간재가 없다고 친 건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건 이제 상급 과목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우리는 제한적으로나마 오일 프라이스로 한번 얘기는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S 커브 상에서 이동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경기가 중립적이다가 불경기에 접어들었다고 합시다. 뭐 경기 순환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YN만큼을 산출하고 있던 경제가 YN보다 적은 양을 산출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P가 예측과 달라지죠. 그럼 PE가 하향 조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S 커브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AS 커브 자체가 변동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 이외에 이 관계 영향을 미친 변수가 증가할 때죠.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AS 커브는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이따 이제 중장기 모형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AD 커브는 ISLM 모형으로부터 도출하는데 달라진 점 프라이스에 대해서 플로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양쪽 다
이제 실물적으로 실물 변수에 반응을 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P가 여기 낑겨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P가 바가 붙어 있죠. 원래는 변동이 없는 걸로 ISLM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변동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6판과 7판 버전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판에서는 LM 모형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MD를 정책 변수로 보았었는데 7판에서는 얘를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타겟팅하는 걸로 봐서 둘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I에 대해서 네거티브 릴레이션을 가지니까 LM 커브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I와 그 I와 Y였나?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I에 대해서 수평선으로 나타나죠. 두 가지 버전 다 결론은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6판에서는 MD가 정책 변수예요. 그러니까 화폐 총량을 중앙은행이 타겟팅하고 총량을 컨트롤하는 걸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립방정식을 이제 P와 Y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먼저 ISLM 곡선이 6판에서는 LM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MD가 상수니까 I가 상수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우하향하는 IS 커브와 우상향하는 LM 커브가 나타나고 그때 어떤 산출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P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P가 상승하면 P가 상승한 방향으로 작동하겠죠? 그때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Y는 증가하면서 P는 증가하니까 이런 모양을 띄게 되겠죠. 만약에 P가 올라가는데 감소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전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쪽에는 P가 하나도 안 들어있죠. 그 IS 커브는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LM 커브는 그런데 여기 P가 들어가 있죠. P텀이. 그럼 P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MD는 그대로인데 P가 증가해? 그러면 얘는 전체가 감소하죠. 감소하게 되면 I랑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겠어요? 요 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P가 증가하게 되면 LM 커브가 업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가 증가하면 LM이 업시프트하게 되고 총생산이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감소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P가 낮아지게 되면 LM 커브가 다운시프트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플로팅을 다 하게 되면 감소세를 가지는 AD 커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물 부분에서 지금 프라이스 레벨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전부 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어. 근데 물가가 두 배로 올랐어. 그럼 내가 실제로 가지는 내가 근데 뭐 100만 원 임금으로 받고 있어요. 물가가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내 임금은 절반으로 깎인 거죠. 근데 이 프라이스 변화가 원래 ISLM 모델에서 없다고 봤는데 단기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변동한다고 보게 되면 그 효과를 감안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커브는 P분의 M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P가 증가하게 되니까 내 그 경제 들어가 있는 화폐량은 그대로인데 프라이스가 레벨이 높아졌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측에서는 배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G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수요 측이 증가하는 이벤트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구매를 더 활발하게 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텍스는 당연히 가처분 소득을 낮춰주니까 네거티브한 효과를 가질 거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로축은 P에 대해서만 돼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상수로 보는 거죠, 일단은. 나중에 보겠지만 만약에 정부가 M을 증가시키면 AD 커브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G
G도 마찬가지예요. G가 증가하면 AD 커브가 포지티브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AD 커브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쪽이 포지티브한 방향이죠. 텍스가 증가하면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게 될 거예요. 칠판은 다 똑같은데 LM 커브가 모양이 다르죠. 수평의 LM 커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P가 올라가면 LM 커브가 업시프트 하는 건 똑같습니다. 따라서 P가 올라가면 LM이 업시프트 하고 Y가 감소하게 되니까 P가 올라가면 감소해, Y가 감소해? 이 방향이네 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AD 커브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실제 양상은 좀 다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AD 커브가 리얼 GDP와 프라이스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그럼 이 AD 커브도 AS 커브와 마찬가지로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가 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가 있겠죠.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확장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향만 보겠습니다. 물론 이걸 긴축자로 바꾸고 얘를 뒤집으면 결론은 반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AD 커브가 레프트 시프트 하겠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가버먼트 스펜딩은 원래 하던 것보다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조를 쓰고 있었는데 뭐 15조를 쓰고 있다, 22조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AD 커브 수요 측은 라이트 시프트 하는 상태가 돼요. AD 커브 자체가 총 GDP C 더하기 I 더하기 G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게 되고요. 긴축 통화 정책은 머니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혹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는 거죠. 칠판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갈 때까지 머니를 계속 투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AD 커브는 레프트 시프트 한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확장적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델타 M이 0보다 커지게 되는 방향으로 그 확장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AD 커브가 라이트 시프트를 하게 되죠. 이걸 종합하면 AS 커브, AD 커브의 교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프라이스가 한 발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로 나뉘어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단기에서는 expected price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찰해서 느낄 때까지는 그 원래 통상 계속 해오던 expect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expect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xpectation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게 되면 메커니즘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샷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수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일 쇼크가 70년대 버전과 2000년대 버전이 굉장히 다른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게 익스펙트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단기에는 프라이스 익스펙테이션이 이 P-텀이 불변이다. 발을 그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단순히 교차점의 PY가 변한 이제 어떤 그래프가 변할 거고 수요 충격이면 AD 커브가 시프트 할 거고 공급 충격이면 AS 커브가 시프트 할 텐데 그때 균형점이 달라지겠죠. 그 점이 단기적으로는 균형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되면 우리가 예측했던 프라이스랑 실제 실현된 프라이스가 다르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익스펙티드 텀을 변화시키겠죠. 그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실제로 얘가 올라가 버리게 되고 AS 커브 올라가 버리게 되고 하향 조정하면 AS 커브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기 조정이에요. 이때 방향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추럴 레이트 즉 그 자연 산출물 정도의 생산량보다 많으면 프라이스가 상향 조정됩니다. 익스펙트 프라이스가. 그리고 그 반대로 실현된 산출물 양이 자연 산출물보다 적으면 하향 조정을 해요. 경기 활성화는 그 경기 과열과 연관이 있거든요. 내추럴 레이트보다 높으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동하고 반대는 하방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혹은
이것을 그 언임플로이먼트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다만 그때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실현된 유가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로이먼트 즉 자연 실업률보다 높으면 경기가 중립적인 방향보다 낮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방 압력, 즉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하게 되고 반대로 유가 UM보다 낮으면 경기가 더 활성화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때 그러면 이번엔 AD에 샥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수요 측에 뭔가 포지티브한 샥이 올 수도 있고 뭐 네거티브한 샥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네거티브한 샥을 맞았다 칩시다. 그런데도 아직 YM보다 높게 된다면 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도 AS 커브가 YN이 달성될 때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AD 샥이 심하게 와서 불경기 쪽으로 가게 되면 AS 커브가 반대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해서 YN 상태를 달성하게 돼요. 그래서 중기 총궁극 곡선은 결국은 어떻게 되든 중기적으로는 YN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어떤 상태든 그쵸. 중기적으로는 다 같은 점에 오니까 결국 YN을 지나는 수직선이
중기의 총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여기 이건 사실 다른 교과서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롱런 AS 커브라 부르는데 우리는 미디움 런이니까 MR AS라고 불러야겠죠? 장기 이제 이 블랑샤드가 이야기하는 장기는 이런 장기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그래 수직선이야. 하지만 기술이 진보하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니? 그러면 내추럴 레이트 그 포텐셜 아웃풋 자체가 증가할 거야. 그 레벨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요것이 바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할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장기 블랑샤드가 이야기하는 장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이런 그 포텐셜 아웃풋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만드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축이나 기술 진보 또 뭐 생산성 이런 얘기들이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본 축적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많이들 보는 것처럼 시초 상태를 중립적인 상태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AS랑 AD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AD 커브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확장 통화 정책이 실물 경기를 활성화시킨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AD 커브를 시프트하는 걸로 보게 되고 이렇게 돼서 단기는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죠. 이걸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해서 프라이스를 익스펙테이션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AS 커브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AS 커브가 무조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YN 상태를 되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코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그 이제 호황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AS 커버가 돌아오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면 실업률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산출 상태도 그대로이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원래는 이 정도의 물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물가 익스펙트도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상태로 바뀌는 거죠. 영구적으로 남는 건 없고 물가만이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물가가 높아진 상태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케인즈가 했던 말이죠. 인더롱룸 위올다이라고 우리 장기적으로 다 죽는다. 그게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야, 니네들 뭐 정책을 했더라도 다 단기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장기적으로 퍼머넌트하게 나타나는 게 없지 않니? 오히려 물가만 괜히 상승시키고 그래서 혼란만 주는 거야 라는 비판에 대해서 야, 그럼 단기 이 효과 나는 걸 니네들은 완전히 없는 걸로 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받아친 거죠. 있을 때 정책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라도 단기적으로 뭔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해볼 만한 정책이라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AS, AD 커브와 IS, LN 커브를 두고 교과서에서 6판에서는 이걸 LN 커브를 우상향하는 걸로 뒀지만 이것도 교과서를 보시면 되니까 저는 수평 LN 커브를 두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확장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죠. 기준금리를 낮춰요. 그러면 YN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태가 변동하게 됩니다. 그게 AD 커브에서는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되게 돼요. 근데 이때 물가가 미묘하게 상승하죠. 실제로는 우리가 배웠던 ISLM에서는 P가 상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프트를 더합니다. 더하는데 여기서는 프라이스가 약간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서 그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는 걸 약간 상쇄시켜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이 익스펙트를
expect price를 수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AS가 shift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YN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이 expect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물가가 변하니까 P분의 M에서 P 부분이 변하죠. 그게 LN 커브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LM 커브, ISLM 모델 기존에 배웠을 때 P가 항상 그 상수인 걸로 봤기 때문에 P가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걸 이야기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올리는 거는 중앙은행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행태를 블랑샤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할 겁니다. 화폐 중립성은 일단 우리가 보시다시피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확장 재정 정책이든 확장 통화 정책이든 단기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명백해요. AD 커브 오른쪽 시프트 하거든요, 실제로. 하지만 중기에는 물가 변화가 이 아웃풋을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원래의 아웃풋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포텐셜 아웃풋 상태로 돌려버립니다. 즉, 확장 정책은 영원히 산출량 증가를 달성할 수 없어요. 이거를 영원히 달성하려면 인플레이션을 영원히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화폐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성장을 하게 하려면 사실 이런 정책으로는 이런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머니 뉴트럴리티의 핵심 그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화폐가 그 물가가 느리게 반응한다는 걸 이용한 것일 뿐이에요. 만약에 물가가 즉각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단기에조차 확장 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느리니까 그때 잠깐 실질 통화가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진정한 통화량이 이렇게 많아졌네? 물가가 낮아져, 그에 상응해서 낮아져야겠구나 라고 해서 천천히 반응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화폐는 원래의 지위를 찾는 거예요. 그 원래 지위를 찾는 동안 마치 실물에서는 진짜 구매력이 증가한 것과 같은 착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실제로 단기에 남아 있는 거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블랑샤드 같은 경우는 이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거시경제학자들 중에는 이 먼 뉴트럴리티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정책들을 구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서 아무 이건 교과서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뭔가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게 걸리는 그 프라이스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니면 이게 좋다고 단기 효과 있으니까 열심히 쓰게 되면 이것도 그 경제 주체들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에 반응해서 또 신속하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들면 뭐 중앙은행이 어떤 뉴스를 발표한다든가 정부가 뭐 중기 계획 같은 걸 수립하기만 해도 바로 그 뭐 주식장 같은 영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신 다음에 그래. 그러면 페더럴 뱅크가 뭐 이번에 금리 인상한다는데 리세션이 오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릴 거라는 걸 이미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5차에 걸쳐서 올릴 거야 했기 때문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그 경기 하강 효과를 이미 그게 예상된 때 미리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스대로 예상대로 나왔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사람들이 익스펙트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야지 정책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건 뭐예요? 양치기 소년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안 듣게 된 문제가 발생해서 신뢰도가 저하되게 되면 오히려 정책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국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완만하게 잘 구사해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직면에 있어요.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나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단기가 얼마나 기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샥의 지속시간 그리고 샥으로 인한 충격의 사이즈 그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프를 따로 그려오지 않아서 옛날에 그려놓은 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인위적으로 G나 아니면 화폐 통화 공급을 늘려서 AD 커브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상적으로는 AD 샥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 닷컴 버블 같은 경우 AD 샥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벤트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나타났을 때 바로 열심히 재정정책을 하고 통화정책을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AD샥이 원래는 이만큼 갔어야 될 걸 이만큼 가게 만들 수 있겠죠. 혹은 이상적으로는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괜찮은 정책이 되는 거죠. 가장 중앙은행과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정책 활용입니다. AD샥이 왔을 때 AD 커브가 이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포텐셜 아웃풋이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직접 관찰되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회고해 봤을 때 아, 이 산출을 계속 유지하니까 물가 변동이 거의 없더라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포텐셜 아웃풋이 우리 경제에도 얼마인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얼마를 해야지 포텐셜 아웃풋 수준인 건지를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똑같은데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뭐 가버먼트 스펜딩 늘리거나 택스를 감소시키겠죠. 그런 거 하게 되면 AD 커브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실물 부분이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LM 화폐 쪽은 그대로니까 LM 커브가 그대로 있는데 IS 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IS 커브가 C 더하기 I 더하기 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올라가지만 이때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과열됐네. 계속 프라이스가 예상보다 높으니까 프라이스를 위로 올리겠죠. 예측 프라이스를. 그럼 이쪽은 AS 커브가 위로 올라가서 맞추게 될 거고 이쪽은 프라이스가 바뀌니까 LM 커브가 위로 올라가서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가 약간 다르죠. 통화 정책은 ISLM에서는 LM 커브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재정 정책은 IS 커브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가 배웠을 때는 프라이스가 고정돼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LM 커브를 잘 보시면 약간 이동해요. 잘 보세요. 약간 이동했죠, 지금. 이게 원래는 이동 안 하는 거였어요. 우리 ISLM 모델 배울 때는. 그런데 여기서 왜 조금 이동했냐면 여기서 조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가 올라간 게 LM 커브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이제 프라이스가 다시 조응하는 것 때문에 다시 LM 커브를 위로 시프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P가 처음에도 약간 올라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럼 국제유가의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차트가 바로 이제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파랑이 왼쪽이 파란 축이고 파란 축에 대한 변수 값입니다. 파란 축은 배럴당 US 달러니까 명목 가격이에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갔다가 낮아지다가 다시 빵 하고 올라갔죠. 여기 있는 빨간 라인은 실질 유가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물가가 낮은 시기였으니까
명목 물가도 이때는 배럴당 40달러 하고 막 놀랬는데 지금 배럴당 40이면 되게 싼 거거든요. 그거는 이 당시 물가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정해서 빨간 라인으로 그린 거예요. 70년, 1970년 그 오일 프라이스를 100으로 두고 빨간 라인을 볼까요? 100, 밑바닥에 100으로 깔려 있죠. 이걸 100으로 두고 상대 가격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비슷비슷한 오일 프라이스 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70년대 두 번 왔고요. 그게 두 번 있었고 요거 이게 1차 오일 쇼크. 요게 2차 오일 쇼크입니다. 그다음에 요때도 한번 프라이스가 엄청 올랐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주유소에 그 팻말이 2,000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1,300 얼마죠. 거의 얼마나 뛰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두 개 그러면 거시적으로 미친 영향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때랑 이때 영향이 다릅니다. 그거가 이제 그 퍼즐인 거. 사실은 기존의 이론들은 요때 나타났던 대규모 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퍼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두 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는 오일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때는 공급 측이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오일 공급이 줄었습니다. 오펙이 담합을 하면서 생산량을 줄였어요. 감산했어요. 그래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오펙이 담합을 하지 않았어요. 담합을 하지 않았는데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 프라이스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일단은 그 효과가 다르고요. 근데 이게 노이즈한 게 빵 떨어지잖아요. 이 빵 떨어진 거는 사실은 그럼 수요가 갑자기 급감했냐? 맞습니다. 수요가 급감한 게 맞는데 요 연도를 보세요. 2008년이죠? 2008년 쇼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시려면 여기를 살짝 가리고 보시는 게 좋죠. 물론 그것도 일종의 뭐 미국발 금융이 이제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신흥국들의 영향을 준 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좀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되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고 이 오일 가격,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가 문제인데 우리 모델에서는 지금 모든 물건들은 다 노동력에 의해서만 생산한 걸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일 프라이스는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가 봤던 그 수식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유가가 상승하면 자동차도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고 이제 비용도 늘어날 것 같고 수요 쪽에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기름 보일러 뗀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 우리의 모형에서는 스몰 M이 조정되는 것으로 마크업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걸 비용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시키는 걸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여기까지 가는데 사실 좀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여기서는 마크업 레이트 증가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수로 봤던 M이 더 커지는 거죠. 더 높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 그 프라이스 세팅이랑 웨이지 세팅 그 그래프를 봤을 때 프라이스 세팅이 마크업 레이트에 의해서 그냥 단독 결정되는 방식이었죠. 근데 요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커지니까 값 자체는 낮아지겠죠.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경기 중립적일 때도 나타난 이벤트니까 얘는 내추럴 레이트가 변동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블랑샤드 선생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유가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S, AD 커브에서 AS 샥으로 설명을 해서 A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봅니다. 왼쪽 이동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는데 아무튼 블랑샤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추럴 레이트 자체가 변한 거다. 근데 양쪽으로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 결과는 비슷합니다. 물론 이 유가는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돼요. 자연실험률이 변동하는 정도까지 되려면 이론적으로 볼 때는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유가 상승하는 걸로 보는 게 좋고, 아니더라도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뽕 하고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내추럴 레이트가 변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셔플라이 샥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전통적인 ASAD 방식으로 보는, 다른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통상적인 방식도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선 블랑샤드의 논의를 계속 따라가도록 하죠. 유가 상승을 이제 퍼머넌트하게 YN이 변동하는 걸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식을 가만히 보시면, AS식을 보시면 여기 M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M이 증가했다고 봤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전체적으로 식이 위로 올라가겠죠. 상방이동으로, AS 상방이동으로 나타나고, 이게 네거티브 AS 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 쪽에도 영향이 이리저리 나타날 텐데, 당연히 내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유가가 상승했네 라고 해서 내가 그럼 차를 좀 덜 타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 관련 지출이 변동하죠. 그런 것들이 GDP에 잡힐 거고 총생산에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것들은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그 대체성이 낮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해야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사실은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석유가 더 비싸진 거니까 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비싸졌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는 행동도 있고 막 이런 게 섞여 있어서, 뭐 정유업계는 또 매출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그런 유류 제품을 소비해야 되는 업체 그 산업 쪽은 또 매출이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복잡해. 그냥 상쇄되니까 사라진 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라지진 않습니다. AD 커브도 약간의 이동이 있을 텐데, 또 이게 산유국 쪽이냐 소비국 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이런 요인들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변동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AS 커브 이동처럼 명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에서는 많은 경우 이렇게 너무 복합적인 게 많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진짜 그런가 좀 검토해 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변동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경우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거시를 공부하시다 보면 뭐 확실한 게 없어 뭐 이렇게 느끼는 게 많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예요. 지금 거시가 가야 할 길이 먼 거죠. 자, 그러면 유가가 상승했다, M의 증가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스몰 M의 증가로 보겠다는 거는 AS 커브가 업시프트를 한다는 거고, 이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YN 자체가 변한 거라면 그냥 물가도 상승하고 다 상승한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변동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산출은 줄었고 물가가 증가했죠. 보통은 산출 감소와 물가는 감소하는 거랑 연관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산출 감소, 즉 불경기적 효과와 물가 상승이라는 호경기적 효과가 나쁜 것만 중첩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정말 나쁜, 성격이 나쁜 인플레이션도 발생했는데 산출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70년대 처음으로 관찰되면서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을 합쳐서 불경기인데 인플레이션까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악재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YN이 이제 영구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상승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YN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YN 자체가 이동하는데 이게 얘랑 똑같이 갈
이유는 없죠. 감소하는 부분들은 아까 그 PS랑 WS시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YN이 안 그래도 AS가 샥이 와서 이렇게 됐는데 YN도 변동을 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AS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잠재산출에 조응을 해서 으악! 자, AS가 올라 YN을 달성하게 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이게 6판에서 설명하고 있는 ISLM ASAD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든 내추럴 레이트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상 단기 상태에서 내추럴 레이트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포텐셜 아웃풋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포텐셜 방향으로 AS 커브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 올라가는 방식으로 조정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어떤 양상으로 무엇이 진행이 되든 여러분들은 단장기 효과를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도 만약에 PSC과 WS식이 다른 방식으로 설정이 돼서 YN이 얘보다 더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AS 커브는 위로 더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아래로 내려가면서 YN을 달성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프라이스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장기적으로 언제나 YN을 달성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SAD 모형의 핵심 아이디어고, 그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ASAD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블랑샤드 버전이 제일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야기가.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블랑샤드 선생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훨씬 간단하게 그 교과서들은 ASAD, 야, 그냥 유가 상승이면 AS샥이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장기적으로 프라이스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해 버리는데, 이 양반은 그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딱 중간이구나. 여기 인트로덕션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의 행태를 그전엔 MS를 딱 투입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해석했어요. 사실 ASAD 모형에서는 그런 걸 암묵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액션 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는 전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앙은행의 행태를 내추럴 레이트, 즉 경기 중립적인 그 실질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유지하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의 행태에 대한 기존 모형과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바와 같이 제로 로어 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맥락에서는 행태가 대칭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론들은 행태의 대칭성이 암묵적으로 전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좀 이론이 잘 안 맞는 측면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이 유례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 거시적으로 이렇게 0%에 가까운 금리가 장기간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된 시스템에 맞추려면 그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비대칭적인 행태가 감안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블랑샤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ISLM PC 모델로 좀 수정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15분간 쉬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15분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2분에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프라이스 세팅이랑 웨이지 세팅을 보여드리면서 둘이 만나는 게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리먼트, 즉 자연 실업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케이스를 두 개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 경기가 하강한다는 거는 언니멀트먼트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왜? 에이, 뭐야 이거? 경기가 하강한다. 경기가 줄어드는 거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지워야지.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지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아무튼 지난주 노트가 이게 방향이 반대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정한다고 했는데 덜 수정했나 봐요. 아무튼 유가 줄어들든 경기가 상승하면 유는 줄어드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내추럴 레이트를 변화시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요. 근데 프라이스 세팅과 이제 웨이지 세팅 중에 어느 게 더 유동적이냐에 따라서 얘가 어느 걸 따라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프라이스 세팅은 그러니까 스몰 M은 고정이라고 뭐 마크업 레이트는 이제 변동이 그 경기적으로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웨이지 세팅으로 따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뭐 실제로도 경기가 변동할 때 그 실물 측 자본 뭐 기업의 사이즈를 변동시키는 건 워낙 큰 결정이라 시간이 들고 큰 결정이지만 인원을 줄이거나 늘리는 건 비교적 쉬운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질 때 인원 조정하는 게 먼저 뉴스가 되는 걸 많이 보시죠. 그걸 감안하면 웨이지 세팅 룰을 따라간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상태가 이 상태가 되고 하지만 내추럴 레이트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이 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방향이 틀려가지고 고친다고 고쳤는데 또 잘못 고쳤네. 경기 여기선 유가 떨어지는 거니까 경기 상승인 거죠. 경기가 뉴트럴 할 때보다는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 질문 들어온 걸 보니까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요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떤 여기서는 이제 포지티브 AD 샥이 온 거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포지티브 AD 샥이 올 때 물가가 살짝 변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 때문에 LN 커브가 살짝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IS도 올라가고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 변화는 이 물가 변동은 익스펙트 레벨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AS 커브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 배울 때 왜 그 프라이스가 변동하면 장기고 안 변하면 단기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선 그렇지 않다는 거에 유의하셔야 돼요. 아까 질문이 그런 측면을 포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익스펙트 레벨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물가가 살짝 변동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그 포텐셜 아웃풋보다 높은 상황이니까 인플레이션 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측한 것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이 계속 관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펙트 레벨을 수정하겠죠.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되면 그러면 그때 AS 커브가 익스펙트 증가로 AS 커브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물가가 또 상승하게 되고 1대1로 익스펙트 레벨이 올라가면 그의 상응해서 다시 프라이스가 올라가니까 다시 LN 커브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단기는 프라이스가 바뀌지 않는다가 아니라 프라이스 익스펙테이션이 바뀌는가에 따라서 단기 장기가 바뀐다는 점을 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ISLM PC 모델로 필립스 커브 모델로 돌아가서 ISLM PC 모델은 먼저 ISLM 모델 이 위에 있는 식과 함께 이거 익스텐디드 버전이죠. 리스크 프리미엄 X가 붙어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필립스 커브인데 필립스 커브식이 좀 달라요. 약간 수정이 있어요. 원래 필립스 커브식은 여기에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넘겨져 있었죠. 이걸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통째로 세로축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얘를 통째로 가로축으로 보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다. 이건 U를 가로축으로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ISLM 모형은 이제 스몰 R과 Y, 라지 Y 공간에 두는 단기 균형으로 보고, 여기서 스몰 R, 스몰 I가 아니라 스몰 R입니다.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는 이 파이 익스펙티드 파이가 있으니까 이제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겠죠. 물가 상승 예측과. 그래서 이걸 요거 전체를 그냥 델타 파이라고 부른다면 델타 파이와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y로 변환시킬 겁니다. y 버전으로. 그렇게 해서 고쳐 놓으면 ISLM PC 커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프 두 개짜리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 이 u를 y로 바꾸는 과정은 아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u는 생산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총 실업자 수와 총 경제 가능 활동 인구 수, 그리고 노동자 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1 빼기 AL분의 Y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UN은 어떻게 하느냐. UN이 어떻게 정의됐었죠? 내추럴 레이트는 여기 UN을 대입하면 여기도 UN이 될 것이고, 여기도 L 빼기 LN, 스몰 N이 하청자가 붙을 것이고, 1 빼기 여기도 N이 스몰 하청자가 붙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Y는 YN이다. 포텐셜 아웃풋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우린 상수로 보고 있으니까 U가 정해지면 Y도 정해지죠. 그러니까 내추럴 레이트, 저기 자연 실업률일 때의 Y는 포텐셜 아웃풋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수학식 도출이 가능합니다. 방금 한 걸 제가 말로 한 걸 지금 이제 수식으로 다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YN은 UN일 때의 Y이고, Y 빼기 YN을 계산해 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AL로 묶어지고 U 빼기 UN이 될 것이고, 이건 U 빼기 UN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너스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T 빼기 파이 T2는 원래 있었던 식 있잖아요. 요 식에다가 요걸 U 빼기 UN은 마이너스 AL분의 1 괄호 열고 Y 빼기 YN이니까 그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빼기 파이 T2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율과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는, 갭은 뭔가 상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상수들 곱하기 자연 포텐셜 아웃풋, 잠재 생산량과 실현된 생산량의 격차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얘네들이 전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요 식을 다시 갖고 와서 가만히 한번 요리조리 한번 바꿔봅시다. 일단 우리는 A를 1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1을 대입해서 A를 일단 날려봅시다. 날려보고요. 그러면 U는 1 빼기 L분의 Y겠죠. 그리고 무언가 대괄호 열고 마이너스 1이라고 넣으면 이걸 한기 전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GDP 성장률을 도출을 해봐요. GDP 성장률은 Y분의 델타 Y 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값이 100에서 110이 돼요. Y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델타 Y는 얼마예요? 10이죠. 10. 어떻게 됐냐면 얘는 110에서 100을 뺀 거니까. 그럼 변화율은 이걸 Y로 나눠주면 된다. 오리지널 값인 100으로 나눠주면 100분의 10이죠. 10%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장률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변화된 양에다가 오리지널 값을 분모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값인 y-1, 일기 전에 값에다가 다음 값 빼기 전 값 하면 이게 변화량이 된 거죠. 델타 y가 된 거죠. 그 y분의 델타 y인 거예요. 요거를 얘랑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y가 n이랑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의 변화율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취업자의 변화율과. 그쵸? 근데 취업자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u랑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기 전에 n값을 분모로 하고 l을 분자로 하고 거기다가 델타 u를 곱한 것과 같게 나오는데 이거는 취업자의 수죠. l은 경제활동 인구의 수잖아요.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1보단 크겠죠? 1보단 크지만 1에 엄청 가까운 값이겠죠. 그렇게 해서 GDP 성장률은 1에 엄청나게 가까운 값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델타 U랑 되게 비슷한 값을 가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측정해보면 1과는 판이하게 다른 값을 가집니다. 0.4 정도가 돼요. 미국 데이터로 보니까 여기가 우리 이 예측에 따르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1 혹은 마이너스 1.05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마이너스 1건 한참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0.4가 나옵니다. 이걸 오쿤스 로라고 불러요. 그 오쿤스 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실업률의 변화량과 이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로 표시하는 버전을 따릅니다. 그러면 여기 게다가 요 마이너스 3% 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예측,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도출한 이 결과는 뭐냐면 6 빼기 u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gy가 돼야 되는데 혹은 마이너스 1.05 정도 되는 마이너스 1에 되게 가까운 값 곱하기 gy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0.4 정도 되고 게다가 0일 때 좀 올라가 있는 모양새를 띄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X절편이 3%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1이 아니라 0.4냐? 기업들의 행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기업은 원래는 총생산이 1%포인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을 만났을 때 고용을 정확히 1% 같은 퍼센티지만큼 증가 감소를 시키는 대신에 그것보다는 덜 증가시키거나 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포인트 증가하면 고용을 0.4% 정도 증가시키거나 0.4% 정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둔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즉 기업들은 이게 퍼머넌트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은 그 고용 변화를 급격하게 발생시키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새로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데는 명목적인 비용보다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신규 채용할 때는 리스크가 있죠. 이 사람이 면접하거나 뭐 그냥 서류상 스펙만 보고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뽑으면 해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런 정보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업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숙련이 된 사람을 해고한다는 건 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작은 변화인지 아닌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보다는 둔하게 고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요소인 가동률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100% 돌리거나 뭐 아니면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이 수요가 딸려. 수요가 갑자기 늘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고용하기보다는 일단 가동률을 좀 늘려봅니다. 그러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돼서 와 우리가 되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야 설비를 늘리든지 고용을 더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작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왜 이렇게 재고가 쌓여가지 하면 가동률을 일단 줄입니다. 노동력을 줄이기보다는. 그러다가 이게 퍼머넌트한 것 같으면 그제야 이제 크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는 뭐냐 이거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언급하지 않았던 요소
L이 성장한다. 경제 가능 인구가 인구가 성장하니까 경제 활동 가능 인구도 성장하겠죠. 그것과 함께 A도 성장해요. 즉 생산성도 증가해요. 노동자 한 명이 산출하는 가치 있는 물건 그 가치량 자체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합이 대강 미국의 경우 연간 3%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구 성장률이 한 1. 몇 퍼센트, 생산성 성장이 한 1. 몇 퍼센트 정도에서 합이 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L과 N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훨씬 더 풀이 넓고 거기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그대로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 그랬죠. 잠재적인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 같은 경우는 L에 안 잡히는데 구직이 가능하면 바로 취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포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과 N에서 L에서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감안한 실질적인 코에피션트는 0.4,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 그 다음에 어떤 포지티브한 밸류가 Y절편에, 네, X절편에 잡히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론으로 본 것과는 좀 다른 행태가 나타난다. 좀 더 마찰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LM PC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서 기존의 우리는 필립스커브를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볼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필립스커브, 즉 세로가 파이 빼기 파이 2가 아니라 파이만 있는 필립스커브. 이때는 파이가 변하면 파이 필립스커브 올라가고 파이가 감소하면 필립스커브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파이 빼기 파이 2를 세로축으로 둘 거예요. 그럼 필립스커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 경우에는 필립스커브가 반드시 파이가 파이 2랑 같은 지점, 즉 제로인 지점이 존재하겠죠. 그때 YN을 만들어요. 그래야 더 이상 그 실업률이 변동하지 않, 아니, 인플레이션 예측이 변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레벨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필립스 커브는 반드시 가로절편이 YN이 됩니다. 포텐셜 아웃풋이 돼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경제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즉 Y가 YN보다 큰 상태다 라고 하면 이 말은 뭐예요? 파이 빼기 파이 2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즉 파이 예상보다 실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2를 조정하겠죠? 그게 ISLM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중기에서는 파이 2가 조정될 거기 때문에 얘가 원래 값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건 추간에 있는 변수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래프의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서 얘는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2가 조정됨으로써 갭, 파이 빼기 파이 2가 제로에 수렴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익스펙트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 거니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세로축을 갭으로 두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두면 필립스 커브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버전의 필립스 커브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버전으로도 똑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앙은행은,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 행태가 블랑샤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네?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상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인플레이션 갭, 아웃풋 갭을 원래대로 돌려야 돼. 그에 상응하는 이자율이 있을 거야. 그 이자율로 맞춥니다. 실질 이자율을. 맞출 때까지 기준금리를 조정해요. 그때 이 Y가 YN이 됐을 때의 기준금리를 바로 Natural Rate of Interest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은 빅셀리안 인터레스트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경제의 실질 이자율도 내추럴한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앙은행의 행동이 이제 기존의 다른 교과서들에서 살펴보는 그 관점과 좀 다릅니다. 블랑샤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대 중앙은행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중앙은행들이라면 언제나 인플레이션 안정화하기를 목표로 하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로 하고 그 인플레이션은 바로 잠재 총생산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실질 이자율을 목표로 타겟팅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중앙은행 근데 그렇게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목표를 삼느냐? 영원히 현재 산출되는 그 산출량을 YN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 말은 물가가 지나치게 초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가 YN보다 작은 수준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할 리는 없겠지만 그것도 역시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언제나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텐셜 아웃풋 수준이 얼마인지 내추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얼마인지를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알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보통 굉장히 약하게 보수적으로 조금씩 올려보거나 조금씩 낮춰보거나 동결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수적으로 살펴보고 아주 천천히 변화시킵니다. 보통 0.25%포인트 정도씩 기준금리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 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다섯 번 정도 걸쳐서 아주 조금씩 올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게 어느 게 내추럴 레이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바로 하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미세 조정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근데 앞에서 봤던 필립스 곡선이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곡선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즉, 지난주에 배웠던 필립스 커브 버전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파이 빼기 파이 2가 아니라 파이가 세로축이에요. 즉, 파이 2는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파이가 증가하면 필립스 커브가 올라가겠죠. 파이가 감소하면 필립스 커브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상태가 요 6%라고 하고 이게 내추럴 레이트라고 가정합시다. 즉 그 파이 2가 제로인 상태예요. 이걸 단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보고 만약에 정책을 통해서 뭐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걸 통해서 4%로 언임플레이먼트 레이트를 낮췄다. 즉 Y를 YN보다 크게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요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러면 expected value는 제로인데 그거보다 큰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발생할 테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파이 2를 2%로 수정할 겁니다. 그러면 2%만큼 이동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필립스 커브가 정확히 2%포인트만큼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 2는 파이 2 더하기 이렇게 되는 식이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내추럴 레이트 나이로 수준으로 돌리면 혹은 생산량을 YN이 포텐셜 아웃풋이 되게 만들면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필립스 커브는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게 어떻게 되든 돌아오는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게 돌아와야지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게 되거든요. 요 나이로 돌아와야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나이로 수준의 수직선을 장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불렀었죠. 장기적으로는 내추럴 레이트가 변하지 않는 한 이 내추럴 레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수직선만이 장기 유지 가능한 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그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신에 퍼머넌트하게 지금 2%인 상태의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됐죠. 원래는 6%의 산출, 이 정도의 산출을 가지고 있고 0%의 인플레이션이었는데 뭔가 중간에 이런저런 과정을 겪은 결과 되돌아오니까 상태는 그대로인데 2%의 인플레이션율이 퍼머넌트하게 남게 됐죠. 요게 확장정책과 통화정책의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가입니다. 장기적으로 원래대로 돌아오고
대신에 퍼머넌트하게 인플레이션율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혹 이게 너무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제는 그럼 얘를 낮추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낮추는 행태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목표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걸 낮추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막 8% 9% 이래. 그래서 얘를 좀 낮추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실제 실현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실업률의 경우는 내추럴 레이트보다 높게 만들거나 경기를 인위적으로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Y의 입장에서는 YM보다 작은 수준으로 산출물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웃풋 갭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Y 빼기 YN이 0보다 작으니까 넘기면 Y는 YN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하든지, 아니면 같은 얘기로 내추럴 레이트 오브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을 높게 만드는 정책을 한다. 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동등한 얘기입니다. 그런 정책을 해서 기대가 바뀔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기대가 달성이 되면 그때 제자리를 돌려놓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게 이 조정이 기대 조정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기대 조정은 언제나 경제 주체들의 예측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이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기대 조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우리 낮춘다면 낮추는 곳이야 라는 신뢰가 강하면 즉각적으로 이 긴축 디스인플레이션을 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약한 경우 디스인플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안 한 적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기대를 되게 보수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진짜로 나타날 때까지 조정 안 하다 진짜 나타났네? 조정해야지 라고 하게 돼서 기간이 더 길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 기간이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80년대 초에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실행을 하거든요. 그것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기대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전에 뭔가 이제 확장 정책을 열심히 함으로써 얘가 좀 올라가 있어요. 열심히 올라가서 한 기대가 4%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원래도 돌려놨어요. 이러면 이제 기대가 4%인데 실현도 4%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낮추고 싶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상태를 이 버전에서는 여기로 옮겨야겠죠. 즉 실업률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혹은 Y 입장에서는 필립스 커브 Y로 나타나는 필립스 커브 이런 모양이겠죠?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불경기를 발생해요. 그러니까 U를 8로 만들어요. 그러면 자 기대는 4% 형성돼 있죠. 그런데 실현은 3%에 발생하고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아 기대를 3%로 조정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줄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기대는 3%인데 실현은 2%에 되고 있으니까 또 낮추겠죠. 내 원하는 수준 달성했네? 기대가 2%가 된 것 같아. 이때 나이루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는 2%고 현재도 2%죠. 이렇게 되는 동안 이 경로를 따른 동안 치른 대가는 뭐예요? 그 시간 동안 고용이 하락했죠. 산출도 하락했죠. 불경기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대가예요. 굉장히 그 부담이 높은 정책입니다.
또한 이런 디스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정책을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 부채 감축이죠. 만약에 적자 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이 적자 재정에 대한 그 이자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실물 부분에서도 위축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악영향을 줘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런 긴축 재정을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고 두 가지 조합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증세라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세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정부 같은 경우,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증가시키지 않았고 지출 감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을 이제 신경을 쓰니까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사실은 세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수입에 벌금도 있어요. 그래서 벌금 규모가 3배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세액공제 같은 것도 방식을 바꿈으로써 실제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 부분이 좀 작아졌어요. 뭐 그런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G가 줄어드니까 긴축 재정이 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실업률은 증가하는 방향이 나타나고 Y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부담스럽고 실제 그 효과도 디스인플레이션과 비슷합니다. 부산물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게 돼요. 이걸 실시하게 되면 정부 부채가 감축을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하지만 단기 효과로 불경에 나타난 이 코스트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코스트와 베네핏을 잘 대조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관건은 이 코스트 쪽, 이 불경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에 달려 있고요. 그거는 정부의 신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정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정부가 약속과 다른 행태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도가 감소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투명성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중요하게 논의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그 교과서에 있는 설명 방식으로 가져와서 재정 구조를 더 좋은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IS에서 G가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LN 커브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A에서 A 닷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PC 커브 입장에서는 A에서 A 닷 상태로 돌아가게 돼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실현된 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 낮은 상태가 되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경제 주체는 파이 2를 낮추게 되겠죠. 그래서 A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에 조응해서 이 중앙은행이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포텐셜 아웃풋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그렸던 필립스 커브의 디스인플레이션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걸 다른 버전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블랑샤드가 이 모형을 도입하고 ASAD 모형을 뺐느냐? ASAD 모형 같은 경우는 제로로어 바운드와 디플레이션의 비대칭 형태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포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제 이 포텐셜 아웃풋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익스펙트가 조정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제로로어 바운드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현재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피셔 이퀘이션에서 R은 R과 I는 같죠? 아 이거 식 틀렸어요. I는 R 플러스 제로니까 I는 R 플러스 제로예요. 여기가 파이 자리인 거고 파이가 제로니까 I는 R 플러스 제로니까 R과 I는 같고요. 그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I가 0보다 크다는 게 제로 로어 바운드잖아요. 명목 이자율은 0보다 클 수가 커야만 한다. 같거나 커야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제로니까 R도 0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내추럴 레이트가 어떤 경기가 심각한 불경기에서 자연 이자율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R과 I가 같으니까 R도 0 이하로 낮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여기까지 낮추고 싶은데 제로 로어 바운드 때문에 여기로까지 밖에 못 낮추는 거예요. 이게 많은 국가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더 낮출 게 없어 이제 정책금리를. 그런데 원래는 더 낮춰야 돼. 근데 인플레이션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지금 일본이 그런 상태죠. 유럽이랑 정책금리도 이미 낮출 만큼 낮췄어. 그런데 이 상태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달성해야 되는 포텐셜 아웃풋보다 왼쪽에 있죠. 디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겠죠. 디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하는데 즉 내가 디플레이션이 계속 아래쪽에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예측하더라도 실현되는 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측을 더 조정하겠죠.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이걸 디플레이션 함정, 디플레이션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이 대공황기에는 실제로 발생했다고 봐요. 하지만 2008년 시기에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이면 일본이 지금 20년 넘게 디플레이션 트랩에 빠져 있으면 디플레이션 점점 심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 0% 근처에 있거든요. 물가 상승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랬느냐? 그걸 봐야겠죠. 2008년 위기에는 유럽이나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서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익스펙트 그 자체 때문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0에서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함정은 우리가 얼마를 기대하든 우리 기대보다는 더 낮은데? 실현된 물가가? 그래서 기대를 조정해야만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별로 발생한 것 같지 않다라고 계속 판단하고 제로로 예측하고 제로에 입각해서 다음에 그 가격 결정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파이 1을 전기의 파이로 어댑티브 익스펙트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는데 파이를 제로 같은 상수로 두게 되면 필립스 커브 같은 이동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 필립스 커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걸 했을 때 파이가 변동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냥 제로로 계속 보고 있는 상태라면 필립스 커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다만 개선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개선하려면 제로 로어 바운드에 빠져서 더 개선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로 보자면 여기로 가게 되고 이 상태가 계속 그냥 유지된 거예요. 영원히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려면 기대를 조정해야 되는데 기대는 조정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더 개선하려면 정책금리가 실질 인터레스 레이트가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 ASAD가 포착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이제 ISLM PC커브 모형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 상승을 이제 ISLM PC 모형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도 1차적인 해석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유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오랜 기간 지속된다고 보면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M이 조정돼서 증가한다. 이것도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설명한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걸 뭐 M이 증가하는 거 이 방향으로 두지 않으려면 그 생산함수에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원료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성장을 볼 때 자본 축적을 볼 때 자본이 들어가요. 그때 이제 뭐 유가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계로서는 딱히 늘 때가 스몰 M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전반적인 코스트가 비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이제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먼트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전엔 되게 싸게 썼던 원료를 되게 비싸게 쓰게 되는 거죠. 이유가 어찌 됐든 인위적이든 자연적인 이유든 석유가 고갈됐는데 우리가 아직도 석유 의존도가 높다. 그래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오PEC이 감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고요. 장기적으로만 유지된다면. 따라서 일시적인 유가의 변동은 사실 그 효과가 제한적인 거죠. M에 반영된 채널이 충분히 시간이 경과해야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UN이 증가한다는 거는 YN이 하락한다는 뜻이잖아요. 1대1로 대응하는 함수니까. 그러면 내추럴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상승하게 되는 거고 이 말은 LN 곡선을 상승시키게 된다. 중앙은행이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높다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LN 곡선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고 그 말은 내추럴 레이트가 변하면 아까 봤던 그 파이 빼기 파이 2를 새로 추구했던 그 필립스 커브의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YN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이 동반되게 돼요. 좀 이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SAD 모형으로 본 것과 약간 채널이 다르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ISL은 PC 모형으로 보면 일단은 RN이 상승하면서 YN이 하락하면서 내추럴 레이트 포텐셜 아웃풋이 변동하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내추럴 레벨이 바뀌고 그만큼의 PC 커브의 상승이 일어나고 왜냐면 YN이 변했으니까 지난 YN 자체가 절편이 이쪽으로 변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LM도 그에 조응해서 변하고 그러면 이게 마치 지금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걸 퀘스천으로 두면 되겠죠. 만약에 유가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YN이 이 상태로 변하고 기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버리죠. 장기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중앙은행은 언제고 반드시 이 상태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인위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은행이 금통위를 통해서 설정한 게 맞지만 사실 그게 금통위가 설정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설정한 게 아니라 내추럴 레이트가 변했기 때문에 조응하는 겁니다. 결국 이 내추럴 레이트가 변동하니까 중기적으로는 이제 산출량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그 변화된 내추럴 레이트로 전부 복귀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똑같은 설명을 이제 ASAD 모형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건 또 다른 교과서에서 갖고 와서 용어가 좀 다른데 이걸 우리가 그냥 AS 커브라고 불렀던 거예요. 숏런이라는 걸 붙인 건데
왜냐하면 이게 장기 에이스 곡선이라고 해서 수직선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아무튼 네가티브 AS 샷이 발생하면 네가티브한 방향으로 AS 샷이 발생하고 뭐 위로 올라가든 옆으로 올라가 여기서는 옆으로 갔는데 우리는 위로 올라간 걸로 봤죠. 이렇게 되면 지금 물가가 기존의 상태보다 높아지고 생산은 낮아지니까 물가는 증가하고 생산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보아서 이게 스태그, 플레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설명이죠. 이게 이제 보통 그 ASAD 모형으로 설명한 유가 하락의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선 내추럴 레이트도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ISLM PC 곡선으로 명확하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오일 쇼크, 오일 프라이스 쇼크와 2000년대에 있었던 오일 프라이스 쇼크의 양상이 달랐다고 그랬죠. 아까 말했던 그런 현상, 즉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불경기가 70년대는 엄청나게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1, 2차 오일 쇼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현상인데 2000년대 있었던 비슷한 급의 유가 상승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약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경기 그래프랑 같이 보도록 하죠. 유가랑. 자, 여기 빨간 라인은 아까 봤던 그거 실질 가격입니다. 실질 유가입니다. 실질 유가고요. 여기 파란 라인은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높아질수록 배드 뉴스죠. 이게 실업률이니까 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보시면 1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실업률이 폭증하죠. 이게 1차 오일 쇼크입니다. 그 다음에 좀 회복, 이게 또 유지되니까 이게 또 회복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경기가 이제 조응이 됐는데 다시 2차 오일 쇼크가 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죠. 이렇게 되고 이제 저유가 시대, 여기가 이제 그 3저 시대 이렇게 거치면서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90년대 초에 있었던 미국의 불경기가 있었어요. 90년대 초에 있었고, 근데 그때는 유가랑 무관했기 때문에 유가랑 무관한 경기 변동이고 진행이 되다가 이때 닷컴 버블 발생했고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건 닷컴 버블 때문이에요. 이때도 유가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지만 이거는 되게 무시할 만한 수준인 거고 단기적 변동인 거고 문제는 여기인데 거의 1, 2차 오일 쇼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사이즈의 오일 프라이스 상승이 있었죠.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때는 오히려 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가 견인을 한 겁니다. 유가를. 그러니까 유가 기르 그 오일 생산량은 비슷비슷한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서 이때 굉장히 급속한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수요 견인형의 유가 상승이 있었던 건데 요 뒤에 푹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실업이 확 증가하고 이건 2008년 크라이시스입니다. 이건 유가랑은 무관한 크라이시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가가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선 유가 하락 이퀄 수요 감소라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배드 뉴스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때는 유가 하락이 아이고 드디어 오펙이 좀 석유 생산 좀 해주는구나 굿뉴스였는데 여기서는 유가 하락이 배드 뉴스로 해석되는 정반대 행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유가가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선행신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합치가 돼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하고 AS가 네거티브 샥이 나타나고 이런데 여기서는 AS 네거티브 샥이 나타나면 얘도 늘어나야 되잖아. 안 늘어났거든요. 요게 퍼즐인 거죠. 그러니까 2008년 크라이시스를 지우고 가려버리면 정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불일치한다. 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모델도 크게 87년으로 나눠서 87년 이후 데이터에서 이게 유가가 100%로 퍼머넌트하게 증가했을 때 CPI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CPI에 미치는 영향과 GDP에 대한 영향입니다. 당연히 GDP는 감소한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네가티브하게 날 텐데
87년 이후 데이터로 보면 그 쇼크가 되게 약하게 나타나요. 87년 이전 데이터로 보면 훨씬 더 지금 갭이 심한 거죠. 이렇게 이 차트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산에 대한 충격이 87년 이전 데이터는 훨씬 더 심했고 1, 2차 오일 쇼크 있었던 그 시기엔 심했고 그 이후에 지금 시대에는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유가의 충격이. 똑같은 급의 그 가격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미친 영향도 마찬가지로 물가도 87년 이전에는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는 거고 지금은 그보다는 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되게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 답은 완벽하게 합의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퀘스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생각을 해주시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곳곳에 넣겠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퍼즐입니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가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동자 협상력이 약해졌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자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협상력이 약해졌습니다. 기술 요인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숙련이 그 생산 과정의 영향이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유일 거고 그 말은 뭐냐면 협상력이 약해졌으면 임금을 상대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기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유가 상승에 협상력이 강하다면 임금 하락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협상력이 약하니까 임금 하락으로 대응하기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노동자 협상력이 훨씬 더 약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고용 훨씬 더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임금 하락이나 해고 같은 걸로 유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 영향을 임금 하락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웨이지 세팅과 프라이스 세팅이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증가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협상력이 강했을 때는 자연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을 텐데 지금 협상력이 약하니까 좀 덜 증가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설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통화 정책이 다르다. 요게 이제 블랑샤드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측면입니다. 70년대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적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기회 보고 바뀌었네 조정해야지 이렇게 갔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장 정책은 이 적응이 느릴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가격이 원래 합당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 단기 효과, 확장 정책의 단기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기대 인플레이션 적응적으로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로 혹은 제로에 가까운 어떤 상수값을 가진 상태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완전한 가설은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단기 모형을 보고 노동시장을 통해서 중기로 가는 이제 중간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걸 종합하는 걸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경기 변동이 없다고 치고 자연이자율 수준이 그냥 장기적으로 있다가 가끔 샥이 와 이런 식으로 이 샥이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크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감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기술이 발전하거나 자본 축적이 강화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장기적인 그러니까 이게 블랑샤드가 장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의 이제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장기 효과를 보게 되면
기본 모형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개방 경제라든가 아니면 금융시장의 변동성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슈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마 장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료 지으면 중간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24일로 공지를 했죠. 4월 24일 여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유명한 충격 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자면 70년대 오일샥이 두 번 있었습니다. 공급측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AS샥으로 설명을 하고 전통적인 설명으로는 블랑샤드 같은 경우는 이게 내추럴 레이트를 변화시켰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80년대 초에 있었던 것은 디스인플레이션. 미국의 이건 미국 중심입니다. 미국에선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이것은 디스인플레이션 함으로써 수요 측 가버먼트 쪽에 이제 충격인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여담으로 80년대 초는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3저 현상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90년대 초에는 아까 90년대 초 한번 튕 하고 올라갔던 적 있었죠. 그게 이게 좀 기묘한데 소비자 신뢰가 감소해서 나타난 수요 측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경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 소비를 줄이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선행적으로 소비를 지출을 늘리는데 이상하게 이때 소비자 신뢰도가 되게 비관적으로 가면서 소비 쪽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수요 측 충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01년에는 닷컴버블 붕괴돼서 이때는 기업들이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래 닷컴주, 기술주 쪽이 굉장히 큰 생산성을 낼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오버 이스티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가 그게 과대평가됐다는 게 판명이 되면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투자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수요 측 중에서도 인베스트먼트 쪽에 충격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8년에 있었던 위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용 충격입니다. 그래서 투자 쪽의 채널로 이제 금융 부분이 붕괴하면서 신용이 경직되고 그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실물 부분으로 파급이 된 거죠. 그래서 수요 충격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공황 같은 경우도 수요 측 충격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측 충격은 대부분의 충격은 수요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은 정말 네거티브한 경우는 퍼머넌트하게 비용이 상승하는 이벤트, 즉 생산성이 감소하는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충격인데 그럴 일은 인위적이지 않는 한 별로 나타날 수가 없고 뭐 전쟁이 대규모로 나면 또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수요 측도 같이 충격이 오겠죠. 그리고 기술이 의외로 굉장한 방향으로 포지티브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기술 혁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없지만 갑자기 핵융합이 돼서,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돼서 전기를 엄청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가 상승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펙트가 나타나겠죠. 에너지 가격이 엄청 감소하는 거니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반대가 나타납니다.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경제성장이 발생해요. 굉장히 굿뉴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쇼크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장기에 걸친 경제 성장, 즉 미디움 런을 넘어서 중기 조정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 축적이라는 게 무언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것과 저축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장기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